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오늘은 우리가 저기 누구냐? 이어 신태환이라는 고금인데, 자, 삼촌 19,000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아니고 임마 고금이 자식아. 자, 피드백 신청입니다. 오케이. 삼촌 21살 입시 보컬, 보컬 입시생인데 자가 반주 준비하는데, 이걸 자가반주라고 표현하냐? 자가용도 아니고. 자가반주 준비하는데 뭘 더해야 할까요? 오케이. 곡은 제이미 컬럼의 These Are the Days입니다. 아, 내가 이 노래 좋아하는데. 물론 반주랑 보컬 둘 다입니다. 오케이. 오늘 디테일이랑 앞부분은 듣고 괜찮네 하는데, 지가 지꺼 듣고 괜찮대. 근데 괜찮을 수도 있지 뭐. 뒤로 갈수록 빌드업이 안 되는 느낌일까요? 유유. 뒤로 갈수록 재미없어진다는 평이 많네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재미없어지는 거야. 자, 어떻게 뭐 어떻게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돼? 자, 한번 들어볼까? 뭐야 이거 목소리 왜 이래? 죽이는데? 톤은 옛날에 나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을 하고 있는 성훈이라는 애가 있어. 걔랑 되게 친한데 걔 목소리가 되게 특이했는데 그런 느낌이다. 야 이거는 일단 목소리로 너는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다. 이거 진짜 타고난 거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 이 자식아. 자. These are the days that I've been missing. Give it a taste, give it a joy of summer wine. Oh. These are the days that bring you meaning. I'll feel the stillness of the sun, and I'll feel fine. Don't say love will last forever. Leaving that the tears down for good. Talks that it gets you any worse. Maybe that it didn't work out, but we did the best we could. These are days. Yeah. 예! 제이미 컬럼을 들어보면 이렇게 아 내가 재연을 해주고 싶지만 These are the day. 이게 갈라지는 두 개의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 골목길. 아씨, 나왜안 되지? 나는 R&B를 해서 이런 거잘 몰라. 자. These are the days. 오! 띠다드. 오, 표현력 좋네. These are the 야, 이건 제이미 목소리, 갈라진 목소리랑 똑같다야. These are the days. These are the days. 가서 내려놨네 그냥 얘는. 아, 나 알겠어. 뭔지. 뭐냐면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 알겠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야. 그러니까 기승전결인데 피아노 라. 근데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네가 지금 네 목소리를 이렇게 모니터링, 그러니까 녹화했지. 자, 이거를 원곡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제이미 컬럼의 These Are The Day 원곡이랑. 오케이. 자, 약간 약간 이런 다이내믹 빠빠바. 빠바빠. 이거 요런 것들 다이내믹. 아이고 또 뭐냐 그러니까 니깐 요런 거를 1000번 들어, 인트로만. 그리고 니 피아노는 처음부터 이렇게 JN 니 피아노는 JN 쎘거든 처음부터. 처음부터 존나 쎘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되게 편하잖아. 자,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판명나지. 네 목소리랑 다른 점, 너도 톤이 되게 멋있고 색깔있고 오 들으면 죽이네, 이거 한국사람 맞아? 이런 톤을 갖고 있어. 근데 문제는 너는 힘이 들어가 있어. 처음부터 들으면 These are the day 이렇게 이렇게 들려. 봐봐. 뭔가 너는 지금 쎄. 이게 20살의 팩이냐? 아 보자. 자, 얘도 이게 아니고 난 이렇게 들려. 네 피아노 소리가 조금 더 다이내믹을 줘. 알겠지? These are the days. 이거는 These are the day. These are the day 이렇게 불러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These are the day 이렇게 들리는 느낌. 일부러 힘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네가 힘이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큰 힘을 나중에 사비 때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이거 거기 가서 수술하는데 목 찢어져. 이게 힘이 빠진 상태에서 불러. 너는 힘 빼는 걸 연습해라. 목소리 톤은 천상 특, 완전 무슨 악기네. 이거는 진짜 와, 이런 목소리가 한국에 나 말고 또 있었다는 게 난 참 신기해. Give it a taste. Give it a joy of some wine. 뭐냐면 Give it a taste, give it a some, give it some wine.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들어가 있어. 내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 음정도 좋고 뭐 리듬감도 조금 뒤로 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네. 어떻게 헬스 아니 요즘에? 자, 아무튼 제이미 컬럼 걸 또 들어보면 Give me the taste, give me the joy of some wine. 얘가 힘이 또 빠진 것 같겠지. Give it the truth. 이거 살리고 있단 말이야. 이런 디테일. 네가 갖고 있는, 자, 뭐냐. 갖고 있는 디테일은, 오늘 디테일이랑 앞부분 듣고 괜찮네 한데, 이게 너의 문제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원곡 듣고 네 곡 들으니까 나 같으면 원곡 듣겠다. 네 곡 안 들어. 근데, 더 살려. 이렇게 좀, 야, 더 들어. 힘이 들었어. This is the day,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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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근데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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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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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articulation 이런 거. I feel the stillness. I feel the of the sun, and I feel fine. 아이고 듣기 편하네. These are the days that bring. 아이고 힘이 들어갔네. Sometimes when the nights are closing early. 하여튼 뭐 노래는 뭐 요런 게 가장 큰 것 같아. 너는 천 번만 더 불러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봐봐. 이게 네가 지루하게 들리는 이유는 제이미 컬럼은 밴드야. 그래서 뭐 중간에 올겐이 나오든가 중 또 보면은 월리즈 피아노도 이런 거 입혀서 좀 사운드적으로 다이내믹을 만드는데 넌 주구장창 피아노로 한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그리고 네 주법은 계속 똑같아. 뭐였냐면 You mean it. I'll feel the stillness of the sun and I'll feel fine. Don't say I love you like 뚜그 까꿍 네가 뭐 그니까 뭐 이런 계속 계속 이 너는 주법이 이거잖아. 그때는 그니까 뭐 아 뭐냐 이거 뭐 곡을 내가 어 이런 것도 이런 거 더 다이나믹 살리고 뭐가 이거 브레이크나 아니면 난 이런 걸 주면 조금 더 아니면 B 부분에서 풀어줘. 어 그러고 사비 들어가면 조금 더 다이내믹이 살 거야. Maybe that didn't work out. We did the best we could. These are days. These are the days. 어. These are the days. 요런 거 리듬을 네가 바꿔주면 조금 더 다이나믹과 이 그대로 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네가 변화를 줘서 네 걸로 만드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These are the days.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네가 맨날 아무리 밑에 걸 쳐도 계속 리듬이 빰, 빰, 따깨, 따깨, 뚱, 따, 따. 이게 읽혀. 그러니까 재미없어지는 거지. These are the day. 뭐. These are, 아니, 맞다. 이런 것도 뭐 새로운 거를 좀, 임마. 창의성. 머리가 임마. 왁스 바르려고 있냐, 염색하라고 있냐, 파마라고 있냐, 쓰라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노래도 이제 노래의 힘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니까 지루해지는 거야. 요, 니가 목을 조이고 푸는 거를, 강약 조절하는 다이내믹이랑 이런 거 조금 더 맛있게 살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바라라라 바라라라 다라라라 여기서 뭐지? 그리고 네가 지금 스케트 하잖아. 이게 네 곡을 지금 1분 아 처음부터 1 뭐 계속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뭐냐면 뭔가 하려다가 끝내는 느낌이야. 한번 싹 짧은 시간만에 쇽 보여주고 우와 이게 돼야 되는데 뭔가 뭐가 나오나 하는데 끝나. These are the day 부르고 그러면 네가 여기서 스켓을 좀 더 짜란 말이야. 이게 전략이 필요하지 마. 머리 왜 쓰라 왜 있다 그랬어. 아이 너무 새끼 이거 세상은 공평한 게 이런 건가? 얘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타고난 대신에 얘가 좀 모자랄 수도 있어. 근데 머리는 쓰면서 느는 거니까 힘내라. 알겠지? 우리 태환이 힘내. 아 이게 아니야. 이거는 네가 이 부분은 또 되게 많이 이럴 때 주법을 여기도 또
이런 느 이런 거 말고 그냥 렉타임 무다다다다 이런 거 임마 재미를 유발하는 스캣 같은 거 좀 좀 여기서만 끝나는 게 난 아쉬워. 아 이건 R&B지. 하여튼 뭐 제이미 컬럼의 다른 곡에 스케트하는 걸 네가 막 부분 부분 잘라서 편집을 해서 어울리게 만든 다음에 네 걸로 만들어봐. 그러면 너는 내가 볼 때 진짜 괜찮은 목소리, 이런 목소리 가진 애는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거든? 어, 색깔이 분명하잖아. 너는 네가 아무리 음성 변조를 해도 네 목소리가 날 거 아니야. 누가 들어도 어, 얜 태환이다 이럴 거야. 분명히 마치 내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와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나도 좀 이 나의 이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컴플렉스였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니까 나도 아, 개소리를 하니까 기침이 나오네. 주체를 할 수가 없어. 아무튼 너도 내가 지금 말한 거 안에 답이 다 있어. 문제는 네가 해야 되는 거다, 태환아.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해봐. 어우, 목소리 멋있었어. 잘했어. 화이팅! 안녕!